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이건 산타페 2014년식.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이 차 고장 원인은 터보 차죠. 터보에 들어가는 그 액츄레이터라는 게 전기 장치가 있어요. 모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그 고속 주행할 때 그 터보 차저 액츄레이터에 대해서 공기를 많이 넣어줄 수 있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걸 교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신품 터보 차저 액츄레이터. 볼트 10mm 4개도 같이 나오고요. 여기 키도 2개 같이 나오고.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10mm 볼트 4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10mm 볼트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요 동그란 게 모터예요. 모터. 우리가 고속 주행하게 되면 요 모터에서 요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줘요. 손으로는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 났을 때는 차가 속력이 잘 안 납니다. 속력이 한 80km인가로 고정이 되는가 그런 건데, 아무튼 속력이 안 나요. 요걸 지금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 밑에서 한 손으로 터보 차저를 제가 핸드폰 가지고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 제가 요게 터보 차저예요. 아까 신품 보여드렸죠. 신품. 그럼 옆에 저 위로 있는 게 터보인데 안 보여요, 잘. 이 터보 차저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교환할 겁니다. 좀 더 가깝게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실려나? 터보가 위에서 보시면 요 부위에요. 이렇게 터보가 엄청 커요. 요게 터보고요. 자, 터보 차저, 터보 액츄레이터 10mm 4개 다 분해했어요. 분해하고 자,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품, 신품. 이게 고품이고요. 이게 신품이에요. 이게 모양이 똑같죠. 자, 그러면 이런 조그만 키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요거 빼서 새거 키를 꼽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 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대로 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빠져요. 이 키가 신품 달았을 때 부러질까봐 이거 신품 키들 같이 이제 부속에 신품이 딸려 나와요. 이렇게.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손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프라이어를 갖고 왔어요, 제가. 프라이어.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터보에 연결이 돼서 저희가 고속주행을 할 때 여기서 모터가 컴퓨터가 이제 제어를 해요. 이 차주분이 차를 지금 고속으로 속력을 내서 밟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악셀을 밟는 그 센서가 있어요, 또 악셀에. 그게 작동을 해서 컴퓨터 이슈에다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 터보 액추레이다. 아, 차주분이 고속 주행하니까, 빨리,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빨리 열어줘.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요게 고장이 나서 지금 엔진 체크를 낀 거예요. 아, 이제 터보 액추리에다 신품 한번 장착해 볼게요. 근데 혼자 하는 거라서 이게 영상에 잘 담아질런가 모르겠어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지금.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 조금만 더. 아, 이게 볼트가 10mm가 조금 들어가. 제발 들어가 주세요. 아, 들어갔네요. 가서 정확한 자기 홈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터보 차저 액추레이터 신품으로 드디어 힘든 고생 끝에 10mm 4개 볼트 조이고요. 잭까지 꼽아서 지금 이제 마무리 하고 있어요. 신품 보이시죠? 요거 요렇게 요게 신품 액추리다예요. 터보 차죠? 다 장착하고 위에서 보면 요렇게 요런 모습이요. 제가 요 불빛 비추는 거. 요게 터보 차저입니다. 아, 이것도 시간 진짜 엄청 많이 걸렸네요. 이제 거의 이제 다 작업은 끝났어요. 위에 거, 배터리하고 에어클리너 통하고 요것만 장착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또. 이렇게 요게 터보 차저 액추리에요. 공기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위에 에어컨에 통하고 배터리가 다 장착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스캐너 진단기로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터보 차저 부스트 압력 과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터보 액추레이터예요. 그리고 지금 흡기량하고 흡기온 센서는 원래 안 떴어요. 근데 요거 제가 작업하면서 배터리를 띄었다 부쉈을 때 그 잭을 빼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뜬 겁니다. 그리고 엔진 등을 봐도 저 엔진 체크불이 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정비 의뢰를 했던 차량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기 진단 스크린 제가 눌렀습니다. 아까 그대로 뜨죠. 뜨면서 엔진 체크불이 저 노랗게 헬리콥터 모양 엔진 모양이에요. 여기 그게 깜빡깜빡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엔진 속어 기억 속어라는 게 있어요. 기억 속어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엔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딱 없어졌죠. 이렇게 자,
왠지 속어, 기억 속으로 했는데도 여기 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본네트 열고, 에어컨이나 잭을 다시 만져봤어요. 잭을 만지고 있더니 약간 헐렁헐렁해서 다시 뺐다가 꼽아서 다시 기억 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누릅니다. 딱 정상, 자기 진단결 정상. 이렇게 돼서, 산타페 CM 2014년식. 터보 액추레이터 수리 완료하고 내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빼먹을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전자 부품을 갈게 되면 이렇게 부품 교환 후 학습값 리셋. 다시 이걸 고장난 거를 기억을 속으로 하고 신품으로 해서 리셋을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부품 초기화 학습값 하는 겁니다. 스웰 액추레이터 교환이라고 적혀 있죠. 신품이 장착됨에 따라 현재 ECU 내의 고품에 의한 학습치를 초기화합니다. 즉시 2초 이내에 시동키를 오프하여 20초도 안게 되죠. 다시 시동키를 온하고 10초 동안 경과 후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10초 이제 경과된 것 같아요. 이때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시동 걸면 엔진 체크불 노란 거하고 다 나갔어요. 네. 감사합니다.